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한 표혜림 씨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신을 표 씨의 동창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한 20대 유명 유튜버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무단 침입해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폭행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황당한 의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왼쪽 눈이 아파서 온 환자한테 오른쪽 눈에 시술을 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아유, 박 변호사님. 네. 오늘 너무 덥습니다. 여름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6월 같습니다. 29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올랐고 내일은 또 30도까지 오른다는데. 교수님. 네. 오늘 근데 어떤 일이십니까? 아, 예. 오늘 제가 뭐 내일 출연을 못 해서 예. 오늘 바꾸기로. 아, 그러십니다. 내일 또 우리 또 그 강의를 가신다고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목요일 날 나오시는데 아, 날짜를 바꿔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일 날 출연을 결정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빨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지난 17일 월요일 오전 7시 반쯤 울산 남구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이 취업한 지 석 달 된 20대 새내기 여성 직장인이 저렇게 출근길에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였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고요. 자, 저 가해자는 집에서 숨어있다가 체포가 됐죠. 우리가 이 자에 대해서 아는 거라군요. 20대 남성이라는 것뿐입니다. 얼마 전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던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법안. 갑자기 그거 진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예,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예,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건 반장은 아침 출근길에 통반자예요 하신 미국의 김수미님, 다리 수술하느라 입원했습니다. 사반 보면서 그 통증 견뎠습니다 하신 정석천님, 83년에 미국 와서 40년째 살고 있어요. 우리 신랑 65번째 생일입니다 하신 써니홍님, 지난 15일 강도 피해를 당할 뻔한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하신 아르헨티나의 황승면님, 지금 넷플릭스로 JTBC 드라마 신성한 이혼 10회째 보고 있는데 도대체 박지훈 변호사 언제 나와요 하신 박윤경님, 박 변호사님. 8회째 2초 정도 나옵니다. 8회째. 몇 초? 2초 정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김영주님, 권선영님, 윤성일님, 김진식님 모두 모두 사랑하고요. 자, 어제 전해드렸죠. 팔꿈치 수술 도중 사망한 사랑양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 미국 메릴랜드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시는 리디아 킴 선생님이 마취과 의사는 수술실에서 단 1초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법이라면서 너무 화가 난다고 저희한테 직접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 육박.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분실물이 수상하다입니다. 자, 분실물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지구대로 분실물 들어왔습니다. 가방입니다. 아, 저 주인이 누굴까? 저렇게 가방 안을 샅샅이 보고 있는데요. 아니, 이것은! 예, 뭔가 발견했어요. 가방에 든 휴대폰으로 주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가방 찾으러 오세요. 자, 일단 지구대로 불렀어요. 이후 강력팀,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 자, 이후 강력팀 형사들 도착해가지고, 자,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 가방 안에는, 예, 그렇습니다. 대마초가 있었습니다. 자, 담당 형사가 저렇게 그 가방의 주인과 직접 얘기를 하면서, 야, 너 대마초 폈지? 확인을 하고 저렇게 검거를 했습니다. 자, 세상 모든 범법자들이 이렇게, 저 지금 보면요. 그 가방 주인이 처음에 가방 찾으러 와가지고 고생하신다고 음료까지 사들고 왔습니다.
자, 세상 모든 나쁜 놈들이 저렇게 경찰 아저씨들 힘들다고 제 발로 음료까지 사들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지구대에 명품 가방이 분실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 안을 보니까 이 담배 형태의 뭔가 수상한 물건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로 이 가방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를 했고요. 이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주인을 일단 지구대로 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동시에 강력팀 형사들이 먼저 도착해서 이게 대마초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가방 주인이 지구대에 들어왔는데 경찰이 대마초 발견 사실 알리니까 대마 소지랑 흡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 검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술 취해 들이닥친 이웃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한편의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데 만나보시죠.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오셔가지고. 맞을까? 네? 왜 이렇게 나 진짜요? 제가 무슨 피해를 드렸는데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지금 쳤어요? 물어보잖아요. 지금 저 맞았습니다. 지금 다 찍고 있어요. 지금 맞았어요, 지금. 알아요. 저 찍고 있어요. 저도 찍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 빛이랑 하지 말라고. 비야, 뭘 했냐고요? 아,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뭘요? 아니, 지금... 그래서. 만지지 마시고요. 그래요? 아니, 맞지. 그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 놓으세요. 손 놓으십시오. 아니, 하세요. 누가 침입을 했는데? 아, 저 침 안 했어요? 저 띵동 있죠? 어이가 없네. 진짜. 정말 어이가 없네. 와. 이게 무슨, 좀 황당합니다. 네, 딱 봐도 여성이 좀 술에 취한 목소리입니다. 이 새벽 1시에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남성이 집에서, 이제 본인의 집에서 PC 등 뭐 게임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 이후에 다짜고짜 발로 그 문을 차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보이는 것처럼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저 여성이 밖에 있었던 겁니다. 저 여성이 술에 취해서 막 욕을 하고 뭐 예컨대 휴대전화 찍지 마라 하면서 휴대전화를 뺏으면서 눈을 폭행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지금 좀 모습 보면 찍긴 찍었는데 경찰이 지금 온 상황이에요. 네. 경찰이 와서 뭐 주거 침입죄 같은 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경찰이 신고를 했고 이 경찰이 출동을 해서 여성한테 당신의 신원이나 이런 걸 물었는데 주치로 답은 못했고 다만 이 남성은 이 신랑의 가정에서 인대가 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팀장님 도대체 왜 갑자기 띵동하고 와가지고 남의 집에서 저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성이 옆집 건물에 사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왜 시비를 했냐면 왜 밤에 불 켜고 있냐 그리고 왜 전날 16일인데요 왜 우리 집을 염탐을 했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 변호사님 이 남성은 16일날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암막커튼이라고 하시죠. 빛 안 들어오게 쳐놓고 친구랑 같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창문을 연다든지 그 집을 염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무튼 이 여성이 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 남성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고라든지 뭐 고소하겠다고 필요하긴 했는데 이 여성분 아까 데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가해 여성이 바로 귀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 남성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휴대폰으로 때렸지 않습니까? 휴대폰 때리게 되면 이게 특수폭행의 현행범 될 수도 있는데 아니 그 가해자가 바로 옆 건물 사기도 하고 그 특수폭행 피해자인데도 체포를 왜 안 했냐 해가지고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 피해자가 어머니를 통해서 경찰에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경찰에 뭐라고 했냐면 매뉴얼대로 한 거다. 여성이 생명을 위해 갈 확률이 남성보다 낮다라고 그렇게 담당자가 답변했다고 하는데 이건 남성의 주장입니다. 사실상 이 사건에서 그 현행법 체포할 수는 있습니다. 신원을 확실히 알거나 주소 알게 되면은 보통 나중에 출석시키거든요. 체포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건이 이래가지고 남성은 상당히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외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여성은 나중에 소환해가지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예, 여성이라고 해서 생명의 위해를 가능성이 뭐 낮다 그렇게 뭐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흉기는 없었지만 날강도입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문제없이 잘 가는 블박차. 자, 그런데 갑자기 차선을 어떤 차가 휙 들어오더니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아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얘기 들어보시죠. 뭐야? 여러분, 죄송한데 쫄쫄 드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쫄쫄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먹어. 한번 경찰 불러올게요. 졸으세요. 쫄쫄 드신 것 같은데. 아, 졸으세요. 술 먹은 거 쫄쫄 드신 것 같은데? 저 안 먹... 이번에 좀 바다를 좀 주로 하고. 불박차 음주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렇게 다짜고짜 와서 시비를 거는데 자 합의금을 뜯으려고 저랬다고요? 지금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온 건데요. 지금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술을 마시고요. 사실은 이제 그 친구 중에서 술을 못 먹는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있는 일행들을 태우고 차를 몰고 왔는데 갑자기 차가 이제 앞에 저런 식으로 앞에 가로막고 술 먹었느냐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남성이 아예 술을 마셨던 장소에서부터 따라온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 일행들 다 술 마셨을 것이다라고 확신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결국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안 마셨으니까 그분 정상 나왔겠죠. 어허. 그랬더니 예, 이 글쓴 일행이 아니 음주도 아닌데 앞을 위험하게 가로막고 이렇게 사고 유발한 것에 대해서 사과라 그랬더니 아, 보험 처리해라 나는 사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버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글쓴 이는 보통 이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이제 그 수순인데 그렇죠. 저렇게 뭔가를 앞에 차를 막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마치 협박하듯이 한 것은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결국 뭐 만약에 마셨다라고 한다면 돈으로 무마하는 상황을 좀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으로 흰색 차가 지금 들어옵니다. 자 차단기 지나서 그런데 차를 돌려서 유턴하더니 나가는가 싶어서 차단기 열렸는데 차단기가 열렸는데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백도를 하더니 뒤를 후진을 하더니 주차를 합니다. 자 주차하려고 왔다가 그냥 가자. 아니 그냥 주차하자. 뭐 이런 상황일까요, 박 변호사님?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 시스템을 이용한 것 같아요. 저 사람 지금 저런 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지금 1년 이상 118만 원 이상의 공공요금 저것을 저 식으로 편취를 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차 차량이면 돈 요금 부과가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유턴해서 회차할 것처럼 해서 딱 열어놨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후진으로 가가지고 주차를 해버리는 겁니다. 야. 머리 잘 쓰는 거죠. 저러면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후진으로 백으로 해가지고 머리 써서 결국은 118만 원을 내지하면서 공용 주차장을 이용했고요. 편의시설 부정이용. 편취가 될 수 있거든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보고 또 어떤 분들 아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실까 봐 걱정스러운데요. 들으셨죠? 박 변호사님 말씀. 이거 처벌받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무인점포 손님의 위로입니다. 자 무인점포에서 벌어진 일 함께 만나보시죠. 자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물건을 찾던 중에 아하, 절도 관련 경고장을 딱 저렇게 봅니다. 손님이 한참 읽어보고 있죠. 자, 이후에 한참 보고 있던 이후에 물건을 두 개 딱 고르고 골랐어요. 그리고 계산대 앞에 가서 바코드 찍고 결제. 자, 그런데 휴대전화를 보면서 한참을 서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CCTV 앞에 휴대전화를 저렇게 내밀면서 뭐 보니까 아하, 봤더니 힘드실 텐데 꿋꿋이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놓은 겁니다. 세상에. 사장님 힘내라고 응원을 한 거예요, 이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밤늦은 시간에 부산의 한 무인 가게에서 전해진 훈훈한 소식입니다. 한 여성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을 고르더니 이 가게 내부에 붙어있던 절도라든지 계산 누락건에 대한 경고장을 발견해서 한참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던 도중에 휴대전화에 뭔가를 적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뒤에 CCTV 앞에 휴대전화를 저렇게 내밀었습니다. 점주가 뭔가 해서 이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까요. 무인 가게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꿋꿋이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구하기 힘든 먹거리를 잘 먹고 있습니다라는 격려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해당 점주는 무인 가게 운영하면서요. 매일같이 절도, 계산 누락 이런 사건들만 겪다가 이런 손님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 비상금을 발견했어요. 입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세요. 네, 남편의 비상금을 발견했는데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들은 신혼이고 맞벌이 부부입니다. 얼마 전에 주말에 남편 서재를 청소를 하다가 이 아내가 남편의 비상금을 발견을 했는데요.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한 달 용돈을 그 밥값이랑 기름값 정도를 제외하고 순수 용돈 3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 비상금 숨겨두면서까지 용돈은 다 가져갔더니 남편을 생각하니까 아내는 배신감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결국 아내가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이 남편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갖고 싶은 거 안 사고 모은 돈이다. 건들 생각 마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아내는 차라리 그 돈 우리 여행비나 아니면 이 전세 대출금 갚는 데 보태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아내는 남편 비상금에 손 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쓰는 게 맞는지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이 비상금, 비자금 저도 아주 예전에 방송에서 말이죠. 예, 아 이거 한번 그 진짜 방송에서 JTBC 직원들의 그 비상금 출처를 무심코 제가 얘기를 했다가 아주 그냥 이 회사 동료들한테 치도곤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아 저야 혼자 사니까 무슨 상관이야. 결혼한 사람들이 곤란했던 거죠. 자, 아주 예민한 주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차 핸드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은배 오빠, 아니 야 김은배, 네가 사람이니? 응? 네 마누라 속옷 해진 거 안 보여? 난 이렇게 아껴서 대출금 갖고 왔는데 뭐? 비자금? 그것도 300? 너 죽고 나 살자. 동그라미.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남편이에요. 오, 속옷이 헤어지셨어? 내 팬티는 구멍 났어? 이거 왜 이래? 한번 해봐. 어? 야, 너 그리고 당신 그 명품 가방 그 구씨 그거 뭔 돈으로 샀어? 어? 장롱 속에 숨겨놓으면 내가 못 볼 줄 알았지. 이거 왜 이래 진짜? X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우리 팀장님부터. 그렇습니다. 이 남편분이 참 근실한 분이네요. 30만 원 용돈 가지고 300만을 모았다고 한다면 수년간 모았었습니다. 그 모한 걸 가지고 제 약간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쓴다고 하지만 비상금이 발견되면 아내한테 뺏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실수를 했어. 비상금은 비상금.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좀 필요한 돈이 있다 그러면 여성분이 눈 감아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몽땅 내놓으라는 건 그렇고 어찌됐든 이번은 남편분이 비상금을 들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내한테 몽땅 줄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근데 보통 우리 팀장님 공직자로 오랜 동안 뭐 봉직해 오셨는데, 아 공직자들한테 또 이 비자금 이것도 참 아주 유용한데 말이죠. 비자금 저도 마련했는데요. 와이프한테 들키질 않죠. 아 진짜. 안 들키고 살아남은 거지. 들키면 뺏겨야 돼요. 아 비법 하나만. 아 이건 노하우이기 때문에 공개하면 큰일 납니다. 아 형사들 난리가 날 거예요. 아, 진짜?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통상 이런 거는 이제 집안 경제권 운영을 누가 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주로 이제 아내가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남편이 비자금을 그 조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상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남성들에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더 이상 비상금으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그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내 처분에 맡기는 것이 그게 당연한 그 귀결이긴 한데요. 글쎄요, 그 이제 아내가 이렇게 비상금을 숨겨두면서 용돈을 받았던 남편을 생각을 하니 아내는 배신감이 든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배신감이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비상금입니다. 아, 자 혹시 그러면 우리 교수님도 그 비자금 좀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 옛날에는. 아 옛날에.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비슷하게 딱 그 이렇게 밝혀지는 순간은 그냥 바로 자진 반납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죠. 납세를 하셨습니까? 예. 아 그러셨구나. 자 우리 박교수. 저는 용돈 내에서 본인이 모은 거거든요. 용돈을 받는 즉시 이건 어떻게 쓰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모아서 지금 했던 그 비상금인데 뭐 비상금이든 어쨌든 간에 전 아내의 태도가 지금 제일 나쁜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비상을 발견해서 그냥 드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쓰고 싶으면 그 써놓고 이렇게 놔두면 남편이 뭐라 말을 못 합니다. 아, 어차피 부정한 돈이니까. 어차피 본인이 말을 못 하니까. 부정하긴 좀 그렇죠. 근데 막 뭐라 하면서 그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실제로도 그 나쁜 사람들 비자금 이렇게 딱 그거 신고 못 합니다. 저는 사실 집에 이제 뭐 있는 돈 있으면 그냥 써요, 그냥.
누가 알아서 메꿔놓겠죠. 그러다가 따님이 어, 내 돈 없어졌어. 그럼 메꿔줘야죠. 딸 거면. 근데 이제 사실 그 아내 태도가 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 남편한테 비상금 그냥 고스란히서 얘기를 좀 좋게 하면 좋은데 막 이렇게 뭐라 하면서 전세 대출금 뭐 얘기하니까 남편이 일부러 반대로 행동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 저는 좀 남편한테 여유를 좀 주십시오. 남편 거예요 이거.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게 많은 말씀 주고 계세요. 네, 일단 사랑해님, 인간적으로 비상금은 손대지 말자라고 하셨고요. 레니조아님, 30만 원 알뜰하게 모았다고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진짜 너무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산예님은요, 비상금은 아내 졸업앨범에 감추셨어야죠, 쯧쯧이라고도 하셨고요. 하지만 안나수다님은 걸린 이상 가정에 헌납하는 게 모두가 행복한 길입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현주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1995년에 작고하신 선친이 60년대 초 납북 어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당시 1년 만에 돌아오시긴 했지만 이후 공안당국의 감시, 폭력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물론 최 여사님 본인이 이 전말을 알게 된 건 아버님이 작고하신 직후였다고 합니다. 자, 딸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30년간의 진실. 자, 요즘 십수년 전 학폭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 걸 보시고는 만감이 교차하신다고 메일을 주셨네요. KB 금쪽 같은 자녀복 플러스. 왜 플러스일까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말이 늦나? 아이에게 용기를 더하고. 안 먹을래. 안 먹어도 걱정. 내가 다 먹을 많이 거야. 먹어도 걱정. 엄마에게 안심을 더하고. 하나, 둘, 셋. 모두에게 자신감을 더하는 자녀보험이니까요. 아이 몸은 튼튼하게, 아이 마음은 행복하게. 몸 성장도, 맘 성장도 더블 케어. KB 금쪽 같은 자녀보험 플러스. KB 손해보험.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한 표예림 씨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신을 표 씨의 동창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공개와 더불어 커지는 공분을 따라가 봅니다. 자, 지난 14일 한 유튜브 채널에 학폭 관련 영상 하나가 올라오면서 지금 엄청난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신상 공개합니다. 누구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걸까요? 네, 표예림 씨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2분짜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채널 운영자는 자신을 표예림 씨의 동창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학폭 가해자로 4명을 지목을 했고요. 이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유튜브 채널이 개설돼서 올라온 영상이 이거 하나인데 올린 지 5일 정도 만에 현재 300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유. 표예림 씨에 따르면요. 동창생 중에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올릴 정도면 영상 올린 사람도 학폭 또 다른 피해자가 아니겠냐 하는 추측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영상 올린 사람 또는 그 속에서 지목된 가해자 4명으로부터 연락이 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진 영상들이 이제 가해자들의 지금 사진인데 자, 오죽하면 표예림 씨 본인이 아닌 표예림 씨의 동창을 자처하는 어떤 분이 저걸 올렸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개 영상을 올린 사람은 표 땡땡 분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표 땡땡 씨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그 학폭을 당했는데요. 일진 4명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침 예림이는 고통받고 있는데 그 가해자들은 자수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의 힘을 빌려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입은 옷에서 더러운 냄새를 뱉대면서 욕설과 폭행을 했을 뿐만 아니고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변기 속에 넣었다고 그래요. 아, 너무나 잔인한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을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가해자들의 실명과 그리고 졸업사진 그리고 직업 근황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찍은 사진까지도 이걸 올렸단 말입니다. 상당히 좀 생사하게 올렸었는데 그리고 가해자들의 직업이 뭐냐면 육군에 근무하는 군원도 있었고 또 미용사도 있었고 또 한 가해자는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바꾼 이름까지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공개를 했던 채널 운영자는 자기가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아마 공익적
차원에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사적 보복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표혜림 씨가 누군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얼마 전에 사건 반장 그리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좀 소개가 됐던 분이죠. 예, 지금 보이시는 저분입니다. 이게 12년, 그러니까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저렇게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정말 일파만파, 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의 어떤 상황을 이런 분위기를 타고 더 많은 분들의 어떤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게 뭐 일단 통쾌할 수는 있는데 아까 뭐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그렇죠. 됩니다. 우리가 신상 정보 공개 얘기를 우리 사건 반장이 많이 얘기했는데요.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봐도 특정 강력 범죄 처벌. 그러니까 아주 절차 요건이 까다롭게 얼굴이나 이런 게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학폭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확정되지 않는데 일반인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밖에서 공개를 했으면 일반 명예훼손죄 되는데 정보통신망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아이고야.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요. 만약 허위사실이다, 학폭 이런 게 없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짓으로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중대한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익적 요건이 맞다면 아주 공익적, 지금 뭐 저 사실이 표혜림 씨는 이게 이 당한 게 맞고 학폭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게 맞다 그러면 공익적으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형사적 책임 또 이게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 자 일단 우리 박 변호사님 설명은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그냥 그야말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직업 그리고 근무지까지 공개가 됐는데 아, 또 저 네 명, 공개된 네 명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일하고 있던 그 미용실, 뭐 이 얘기는 또 뭐예요? 네, 그 가해자 한 명이 미용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프랜차이즈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몰려가서 별점 테러를 하고 또 전화도 폭주했다고 하는데 그 해당 미용실이 입장을 냈습니다. 해당 직원은 사건 인지한 뒤에 바로 계약 해지 조치를 해서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본사에서는 이거와 별도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고요. 학교폭력 옹호하거나 감싸줄 생각 없고 사실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학교폭력 당한 피해자 적극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미용실 측이 피해를 호소하니까 표혜림 씨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표 씨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미용실은 이 일과 관련이 없고 가해자는 이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했을 뿐이다. 가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 초중고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 표혜림 씨. 최근 가해자 한 명과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말해. 아, 니한테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옛날에 내가 니한테 했던 짓이 솔직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조금 심했던 거는 기억해. 근데 그때는 나도 어렸잖아. 철 없을 때잖아. 철 없으면 그렇게 행동해도 돼? 철 없었으니까 나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미안해 얘기하면 그렇게 행동해도 되냐고. 너는 맞으면 아프고 나는 맞으면 안 아파? 야, 나도 한번 물어보자. 너는 나를 그렇게 왜 때렸냐? 나도 모르지.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때렸는지를 나도 몰라. 야, 교수님. 나도 모르지. 그걸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사실 이제 기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고두고 이제 그 기억을 불러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기억들. 예컨대 이제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 갔다 온 얘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또 기억을 하고 싶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렇게 가해자 입장에서 지금 사실 그 피해자가 저렇게 그 물어오는 그 상황에서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그때는 철이 없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가해자는 쉽게 잊고 피해자는 그걸 결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1월 달에 이제 가해자 20명에게 이제 이 피해자가 DM을 보냈는데 나는 그 당시에 방관자였다. 옆에서 봤을 뿐이다. 너 증거 있냐? 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심지어는 나는 즐겁게 논 기억이 있는데 너 왜 추억을 갖다가 이렇게 더럽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추억을 더럽혔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통화를 한 그 가해자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보낸 DM에
3월 달에 한 두 달 정도 지나서 답을 줘서 연락을 했는데 아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가 느끼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자, 표예림 씨가 이 학교폭력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한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현재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자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상해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7년이거든요. 결국은 표예림 씨도 그렇고 10년이 훌쩍 지난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 어릴 때 당했을 때 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된 학교폭력 관련된 공소시효를 정지해달라 국회 청원을 한 거고요. 5만 명 이상이 30일 내에 동의를 하면 국회에 이게 법안으로 접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이 100% 동의수는 달성한 그런 상황이고 국회에서만 받는다면 성범죄하고 비슷하게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표예림 씨가 지금도 어디에선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에게 꼭 이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제일 안타까운 게 학폭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아이들이 제일 마음에 걸리고 제일 안타까워요. 물론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저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욱더 치밀해져 있고 더욱더 악랄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살아남길 바래요. 그게 가해자들한테 하는 가장 큰 복수일 거예요. 자, 혹시 2011년 그 제가 준비해달라고 했던 사진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저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1년 대구 중학생 학폭 사건의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로움에 몸서리치면서 울부짖고 있던 그 장면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유서를 남겼는데 정말 죄송해요. 우리 가족 정말 사랑했습니다. 막내 누구누구 올림 뭐 이런 유서를 쓰면서 교수님 이게 말이죠. 벌써 12년 전 사건입니다. 대구 중학생. 자, 이게 지금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솔직히. 12년 전. 그렇죠. 12년 전부터 이미 골마 있을 대로 골마 있었는데 이게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학교 폭력은 계속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표예림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당부를 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게 부모님한테 이 사정을 갖다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럴 여건이 안 되면 기간 즉 다시 말해서 뭐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그 어떤 분위기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떤 그 공분 같은 것이 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면 주변에 어떤 어른들이라도 그 손을 갖다가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그 표예림 씨 같은 경우 자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공부를 좀 해서 자기도 상담을 하고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을 갖다 계기로 해서 정말 이 뭔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학교 폭력이 좀 이렇게 줄어들거나 좀 이렇게 순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한 20대 유명 유튜버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무단 침입해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폭행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한 뭐 저는 솔직히 오늘 처음 알았는데 유명 유튜버가 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이 있었다. 자, 그 CCTV 영상이 지금 있죠?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영상인데요. 이 서울 청담동의 한 자택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우선 이 가방을 맨 남성이 저렇게 들어오고요. 건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게 저 노란 원 속에 이 해당 유튜버입니다. 같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 유튜버가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서 열쇠공을 부른 그런 상황입니다. 문까지 저렇게 강제로 따고 들어가서요. 이 유튜버는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내려옵니다. 범행에 앞서서 유튜버는 전 여자친구 차량이 근처에 없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는데 이 유튜버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웅이라고 많이들 아시네요. 자, 그런데 이 좀 정말 팬이 있긴 있는 모양이십니다. 예, 120만이면 뭐 상당히 아주 많은 뭐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먹방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하고 같이 하면서 먹방을 좀 했었는데, 특히 나이는 좀 수 20대이긴 한데 좀 노포 가게에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그래서 별명 자체가 국민 손자라고 이렇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또 긍정적 이미지가 있어요. 실종자 찾기 캠페인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상당히 좀 승승장구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민 손자라는 별칭까지 있던 유튜버가 전 여자친구의 집을 무단 침입한 것도 모자라서 폭행까지 했다. 그렇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을 알다시피 열쇠공 통해서 열고 무단 침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인 여자친구한테 잘못했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인정을 해서 만남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튜버가 사실은 자기가 촬영이 있다거나 약속이 있으면은 여자친구한테는 너 차에서 기다려 라든가 집에서 기다려 이렇게 강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2023년 2월경에 아마 그 외출 문제라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유튜버가 여자친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현행범으로 폭행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 교수님 뭘까요 도대체? 글쎄요, 이제 차량이나 집에서 대기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게 남녀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폭을 주지 않으면 그 상대가 그걸 견디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저것은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뭐 어떤 반려동물을 갖다가 자기가 완전히 쥐고 통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 같은 것들이 이제 환경이 나쁘면은 부패하듯이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을 잘못 이렇게 잡게 되면 집착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 남성의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그 상대가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폭력을 갖다가 쓴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그 폭행 당일의 상황을 조금 더 들어보면은 뭐 단순히 이제 싸우다가 뭐 밀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피를 봤다는 것 같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유튜버가 얼굴을 떼다 보니까 피가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이 112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니까 그 유튜버가 겁이 났는지 여성 보고 뭐라고 했냐면 다시 전화해가지고 112 전화해서 출동하지 말라고 해. 라며 112 신고했던 걸 취소하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112 신고 들어오면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을 하니까 이 유튜버가 뭐라고 했냐면 문 열지 말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때려서 피가 흘렸기 때문에 갈아입고 세수를 한 뒤에 문을 열라면서 사건을 무마라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자, 뭐 거의 완전 범죄를 꿈꿨던 모양인데, 자, 출동한 경찰, 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 어떻게 알아챈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역시 피를 흘렸습니다. 여친의 피. 아,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건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 유튜버, 세상에 비겁합니다. 커튼 뒤에 숨어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이 여성의 핏자국을 봤던 건가요? 이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 이제 폭행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 유튜버는 커튼 뒤에 숨어 있었고요. 경찰이 아마 주위를 그 방안을 집안을 좀 수색 검색을 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피 묻은 이 여성의 옷을 발견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피가 있다라는 것은 폭행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폭행을 통해서 피가 났던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찰은 문제가 된다고 봤고, 결국 지난달 중순에 경찰은 이 유튜버를, 웅이 유튜버를 주거 침입, 협박, 폭행 등으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처음에 어젯밤에 보도가 되니까 아, 그 유튜버가 저는 맞습니다. 저 맞습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과 많이 달라요라고 또 반박을 했었잖아요. 네, 바로 자신의 유튜브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논란이 되는 사람은 제가 맞긴 한데 사실과 많이 다른 게 많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명백히 밝혀질 거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해명해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조만간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인 안 된 악성 댓글 달거나 영상 올리는 분들에게는 법적 책임 묻기도 하겠다, 묻겠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요. 했는데. 그런데 이 입장문이 밤사이에 돌연 삭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법적 책임 묻겠다 이렇게 겁부터 주는 거 보세요. 자, 그런데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 2월입니다. 검찰 송치는 3월. 이 사실이 보도된 것은 어제. 자, 그런데 보도가 된 그 전날까지도 이 웅이 유튜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꾸준히 그 자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3월 달부터 올린 영상을 세어봤더니 무려 29개. 교수님,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지속한 거죠. 아닌 척 하면서. 그래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이 먹방 콘텐츠를 계속 업로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기 하루 전인 17일에도 아침 라면 먹방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하하. 그리고 이제 그 며칠 전에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업로드 일정을 갖다 좀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이 그 누리꾼들 같은 경우는 아나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일정이 조사받는 것이었냐 이렇게 이제 분노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구독자가 121만 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한 4만 명 정도 줄어서 117만 명으로 이제 줄어든 상태고요.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댓글의 그 주제 핵심어들은 주로 배반, 실망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뤘는데요. 이 어른들한테 참 잘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고 응원을 했는데 배반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그 구독자들 갖다 속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 그리고 이제 정말 사람이 저렇게 착할 수도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믿고 지금까지 응원을 했는데 너무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100만이 넘는 그 어떤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3년 전부터 큰 고민거리를 갖게 됐다는 50대 여성 이진아 씨. 어느 날부턴가 한쪽 시력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0차례 가까운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자 레이저 시술을 위해서 큰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시술을 받고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져 내렸습니다. 멀쩡했던 한쪽 시력마저 떨어져 버렸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색깔 구분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어제 저희 뉴스룸 단독 보도였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일단 50대 여성 이진아 씨에게 벌어진 일인데요. 3년 전부터 왼쪽 눈 시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망막에 물이 찼기 때문이었는데 10차례 정도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소용이 없어서 이 레이저 시술하기 위해서 큰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진아 씨에 의하면요. 이 약으로 전혀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의뢰서를 써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자, 왜 독이 된 건지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피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의사 들어오자마자 바로 눈에다 그걸 꼈으니까 저는 가린다고 생각을 한 거고 이 의사는 그냥 오른쪽에다 바로 끼고 시술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했으니까 저는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아픈 건 왼쪽 눈. 네. 근데 수술은 오른쪽 눈. 자, 왼쪽 눈이 아프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사실 뭐 차트에 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맞지요라고 좀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런 확인 없이 바로 이제 오른쪽을 가렸다고 해요. 아마 우리 진아 씨 입장에서는 가리니까 레이저 때문에 가리구나 생각했는데 그 가리면서 바로 레이저 시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확인도 없이 왼쪽이 아닌 오른쪽 눈에 지금 시술이 들어간 겁니다. 자,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 그러면 팀장님,
지금 눈 상태가 괜찮으시대요? 어떠시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당연히 왼쪽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을 수술했는데 보니까 그 1.0의 시력이 있었는데 0.7로 시력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보니까 색깔 구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온전한 눈을 갖다가 의사의 잘못을 해가지고 눈이 오히려 더 나빠졌기 때문에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된 거죠.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병원 측에서는 이런 황당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시술이 80초짜리 시술이에요. 오른쪽 이제 끝나고 잘못했다가 다시 이제 왼쪽을 하게 된 경우. 대등적인 치료에서 증상이 있으면 또 대등으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검사도 하고 이제 치료도 받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가 됐든 책임은 지겠다는 거예요? 네, 일단 분당 서울대병원 측은요, 의사가 실수한 게 맞다라면서 의료사고가 맞다는 확인서는 써줬습니다. 어허. 그런데 동시에 2, 3주 뒤면 괜찮아질 거다 이런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위자료 2배 넘게 이 시술비랑 추가 치료비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본인 부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분당 서울대병원 측은 변호사에게 원내 자문을 받아서 위자료로 50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관련 사항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의료사고 맞습니다. 이렇게 진짜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위자료의 2배가 넘는 시술비, 또 그리고 추가 치료비는 본인 부담. 자, 일단은 이 의료사고라는 게 사실은 현대의학 기술로 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우리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대의학 떠나서 왼쪽, 오른쪽 확인은 뭐 의사가 아니라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과오, 의료과실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실 레이저 시술 때문에 오른쪽 눈이 이제 색깔에 대해 약해지고 시력이 약해진지 그 인과성이 좀 인정된다 그러면 손해배상 금액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그 인과성이 인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병원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기본적인 위자료하고 시술비 두 배 정도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인과성이 더 인정이 된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더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아, 교수님, 진짜 우리 정서상 말이죠. 하물며 중국집 가서도 뭐 짬뽕에 이물질 나오면 음식값 안 받지 않습니까? 예? 아, 그 수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요. 거죠. 우리가 이제 인간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중에 안입이 설신이라는 게 오감이라는 게 있는데 안이 바로 눈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눈에 지금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것도 왼쪽 오른쪽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수술을 갖다 엉뚱한 데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그 상식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알려진 대형 병원인데 아마 원내 자문에 응한 그 변호사라고 하는 그 분이 잘 자문을 갖다 못해 주신 것 같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갖다가 이 가래로 맞게 이제 생겼는데 예.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시술비 추가 치료비를 갖다가 본인 부담이 아니라 이거 다 해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위자료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그 어떤 맞는 소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연애 시절 배려심 많고 심성 고운 남편에게 한눈에 반했다는 천 씨.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 달리 한결같이 자상한 남편의 모습에 결혼까지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단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요? 결혼 5년 차인 천 씨는 최근 남편에게 이제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의 백치미 때문인데요. 남편은 간단한 단어조차 맞춤법이 틀리고 문장도 잘 이해하지 못해 항상 딴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부부 동반 모임에서 남편이 입만 열면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건데요. 남편과 대화를 할 때마다 속이 답답해진다는 천 씨.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백치미다. 정말
없어 보인다. 예, 머리에 든 게.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한번 짚어보죠. 이제부터. 네, 일단 천씨 부부는 둘 다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 만난 것도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매일같이 마주치게 됐던 거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말을 걸면서 둘의 연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남편은 굉장히 자상하고 다정한 타입이었습니다. 사랑 표현도 자주 하고 애교도 많고 싸워도 항상 져주면서 그야말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줬는데 이 천씨는 사실 그동안 계속 나쁜 남자만 만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까지 했고요. 결혼에서도 남편은 한결같이 다정했기 때문에 이 초반까지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저도 기자다 보니까 이 맞춤법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게 직업병인데.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사귈 때 문자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카톡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애할 때는 문자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그러는데 그 연락을 자주 할 때 보면은 혹시 대라고 합니까? 도이. 그거를 아까 말했듯이 대. 디, 도, 에로 발음을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 씨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구호선상도 아니고 나도 하다 보면 틀리는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뜨악 했던 게 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제 심했던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떡자가 기읍 발음인데 그 떠에다가 히읍 발음을 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 남자 실수할 수는 있겠죠. 그때 어떻든 간에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아기 베이비를 애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천 씨가 이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눈에 뭐가 꼈겠어요. 콩깍지가 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거슬리지 않았던 거죠. 아, 교수님 혹시 마마 이른 중천공 아십니까? 제가 이걸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마 이른 중천공. 그래서 이 영어와 한글과 한자가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중천공이라는 학자가 어머니 상을 당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중천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있다면. 아 있다면. 예.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중천공이라는 학자가 어머니 상을 당했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마마, 마미, 예, 마마, 엄마. 예, 영어, 이런 한글, 그리고 중천공. 예. 그럼 뭐예요, 이게 원래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혹시 박 변호사님 아세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겠죠. 그러니까 발음이 이상하다. 아, 남아 이런 중천금. 남자의 한마디 말은 뭐 천금보다 더 중하다. 이런 한자 글인데 막 이런 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마 이런 중천공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맞춤법은 뭐 맞춤법은 틀릴 수도 있다 하는데 아마 가장 좀 이 천 씨가 짜증이 났던 거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저렇게 얘기하면 대화 안 되죠. 아니요, 이제 마마 이런 중천공 저런 거는 유머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100번 양보하더라도 아내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와가지고 예컨대 내가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대화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이게 지금 남편하고 아내의 대화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 난 회사에서 참외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우리 자기 한 참외 한번 먹어봐. 기분 좋아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화 맥락을 잡지를 못한 겁니다. 맞춤법도 문제지만 뭔가 대화를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뭔가 맥락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 남자랑 대화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뭔만 하면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대화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는 저 대화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맞춤법 가지고 정말 다들 너무 충격을 받으셨는데 자, 이 기자. 그게 있다면서요, 그게. 모음집이. 모음집 있습니다. 제가 레전드 모음집을 좀 찾아봤는데 마마 이른 중천공 말고도요. 뭐 힘들면 시험시험 해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쉬엄쉬엄이겠죠. 시험시험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시험시험. 네, 더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에어컨 실외기를요. 에어컨 실외기라고 쓰는 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요? 그것도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실외에 있으니까 실외기인데 죄송합니다. 실외기를 제가 설명하는 저도 답답하네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불량 욕심을.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이게 오타일 수도 있죠. 워낙 요즘에 이제 화면이 작다 보니까 막 하다 보면 오타가 날 수 있는데 오타인 것과
정말 몰라서 그런 거는 딱 보면 안단 말이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종대왕께서 굉장히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다. 아, 진짜? 한글이 오염이 너무 많이 됐다는 거죠. 사실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배우기 쉬운, 그렇게 해서 그 세종대왕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정말 참 안타까워서 만든 건데, 이 후손들이 그걸 갖다가 너무 이제 이런 식으로 오염을 해 나가게 되면, 글쎄요, 아마 앞으로 후대에 의해서 우리 세대가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네. 자, 세종대왕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 서로 사맛디 아니야 해가지고 이걸 딱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원통하시겠어요. 자, 이 기자.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시체말로 핀트가 안 맞는다.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하네. 뭐 갑자기 무슨 참회 얘기를 해버리면 아 이거 진짜 답답한데요. 네,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하루는 천 씨가 대학 동기 부부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 남편이 계속 대화를 뚝뚝 잘라먹고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남편들이 그 축구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아, 그 축구가 구기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구기 종목 중에 가장 빠른 공이 뭔지 아세요? 배드민턴이래요. 배드민턴이 시속 400km가 넘는데요. 그런데 배드민턴 셔틀콕은 거위깃털로 만든대요. 알고 있으셨나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창 재밌게 축구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급 싸해졌겠죠. 결국 집에 오는 길에 이 남편한테 거기서 배드민턴 얘기가 왜 나오냐,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은 아니 똑같은 공 얘기인데 그게 왜, 뭐가 어때서 라면서 오히려 의아했다는 겁니다. 아, 박 변호사님 이게 네. 약간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감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자꾸 이게 막 그냥 막 튀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뭐 맞춤법도 뭐 문제지만 제일 문제가 이런 어떤 대화 맥락을 지금 파악하지 못. 저는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 남편은 본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 얘기 듣지 않고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싶어서. 그럼 백치는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백치는 아니고 배드민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400km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언제가 막 하다가 축구 나오니까 공 나오니까 그냥 껴서 한 것 같거든요. 저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진짜? 그냥 계속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 중에 유명한 사람 있나요? 있지만 뭐 더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아내분이 화가 나는 부분이 뭐 맞춤법도 그렇고 맥락도 그렇지만 대화를 자꾸 이어가지 못하게 끊는 부분. 어쩌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남하고 같이 못 어울리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불편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됐든 좀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아내분은, 박 변호사님. 그렇죠. 이 아내 입장, 천 씨 입장에서는 남편이 맞춤법 틀리고 뭐 잘 모르니까 뉴스도 좀 보자, 책도 좀 보자. 그렇죠. 라고 요청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부러, 근데 남편은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서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집에 와서 블럭하고 게임하고. 그런 것만 하니까 좀 그만하고, 뉴스도 좀 보고, 좀 뒤에 나오지만 사건 반장 같은 뉴스도 보면서 그러니까. 단어도 좀 익히고, 양원보 앵커도 좀 보자.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설명 계속 하면서 보는 게 지쳐서 결국 그것도 아내가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팀장님, 그러니까 뭐 저게 그냥 가정에서만 그러면 그래도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니까 뭐 참을 수 있지만 밖에서 셀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밖에서 저러면. 이 남편분이 사실은 외국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러 개간 것도 아닌데 어쨌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강아지 수제 간식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일하는가 봐요. 알바도 없이.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제 파는 것 혼자 팔고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었다고 보는데, 그리고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강아지를 잘 돌보고 또 강아지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가게는 잘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온다 하더라도 뭐 강아지 간식 있어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대화만 한 거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지나갔는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하고 또 황당하기도 했던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처음에 이 천 씨가 남편 이 신랑을 참 좋게 봤던 것도 이런 순수함. 아, 순수함. 근데 이게 이제 백치로 연결된 좀 미처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 그것 때문에 결혼했고 실제로 좋은 사람인 건 같아요. 자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남편은 순수한데 자신은 계속 이렇게 혼을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미칠 것 같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만약에 이제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말을 왜 그렇게 못 알아먹냐고,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같이 화를 내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미안해 내가 좀 잘못했지라고 하니까 오히려 아내가 이천시 아내가 남편을 더 얘기를 못하게 되고요. 그럼 바뀌었느냐? 다음 날 되면 또 답답한 축구 얘기하고 참외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 배드민턴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화가 났다가 내가 나쁜 사람 같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싫었던 겁니다. 아, 자, 제가 이거는 조금 그 공통 질문으로 드릴게요. 그 여기 계신 네 분 중에 아 정말 이 분위기를 한 순간에 확 싸하게 만들었던 아 약간 좀 이 무식함 상대의 어떤 무식함을 딱 그거 그냥 딜 이 귀가 좀 딱 뛰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하나씩 좀 저부터 고르라 하면 저는 저희 나라. 아, 반면에 방송 중에 말이죠. 제가 예전에 방송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희 나라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방송 중에 아 저 우리나라입니다라고 또 교정해주면 그분 또 무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사과학을 과학처럼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물에 사랑해 이렇게 예쁜 말하고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살짝 아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사실 잘 그냥 이해를 하는 편이라서 뭐 잘 기억은 잘 안 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정말 기본적인 맞춤법 틀렸을 때 그렇긴 한데 뭐 그거 해가 저가 제가 기분이 나빠지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자 교수님하고 팀장님도 뭐 말씀해 주세요. 저도 별로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위에 그냥 대부분. 아, 예. 제 친구들이 있는데요. 말할 때 양원보 앵커가 좀 매력적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원보 걔 말도 못하고 소용없어. 이런 분이 계세요. 부정적으로. 이자연 기자 예쁘지 않습니까? 아 이자연 별로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무조건 삶을 깎아내리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낮은 사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백치면 아니더라도 상당히 불편하죠, 저도. 네, 그 제 질문의 의도를 팀장님 잘 모르시는 약간 아, 이 사례자 얘기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네. 아, 예, 이거 예,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아 근데 남편이 이렇게 아 일단 이러면 남편이 자꾸 바깥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분위기 별로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아내분이 되게 초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문제는 이 남편이 또 사람은 착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입만 열면 이렇게 아내가 화내고 답답해하고 이러니까 이 남편이 점점 입을 닫고 주눅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서 힘들어한다고 하고요. 어디 모임이라도 가면은 이제는 천씨 눈치를 보면서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말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천씨는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우 팀장님이 백치미가 있다고 지금 채팅창에서 아 예 아이 농담이겠죠. 예 자 교수님. 아, 이 진짜 일상생활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 남편이 약간 그런 경우일까요? 실제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 아내가 이 남편의 순수함을 보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자기가 선택을 했고 누가 옆에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다행히 이분의 그 직업 자체가 그렇게 뭐 아주 그 어떤 대화라든가 글을 써서 사는 그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은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좀 이렇게 힘들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성인 아스퍼거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하기도 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맑게 못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오정 같이 얘기한다 옛날 그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사용을 하거나 뭐 속담을 하나 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를 갖다 이제 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좀 상당히 좀 아닌데 그렇지만은 누가 그걸 갖다가 어른들인데 옆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부들 둘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학원 예. 보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사례는 뭐 이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는 이 안 되는 남편, 아유 화가 나는데 어쩌면 좋겠냐라고 하셨는데요. 자 일단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팀장님부터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분이 다르게 할 방법은 없고 아까 그 교수님처럼 뭐 어떤 치료라든지 교육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이해하시며 사는 것이 잘 말을 바람한 거죠. 이해하세요 그냥. 네. 팀장님 근데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교수님 지금. 건강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안고 사셔야 됩니다. 안고. 뭐 대책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뭐 어떡할 겁니까? 본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아, 박 변호사님. 전 남편께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본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열등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예. 남 얘기하는 것 반복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축구 얘기하면 축구 얘기하고요. 남편 아내가 회사에서 힘들었다면 아 회사에서 힘들었구나라고 반복을 하면 사실은 대화의 절반은 맞장구 치는 거거든요. 아... 그냥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조금 더 그 어떤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감히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좀 웃고 막 이렇게 네. 반응 보여주셨어요. 일단 명익님은요 백치 미가 맞나요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무고양이님 뇌가 너무 순수했네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니링님 남편 대화법을 맞춰주시면 되죠. 본론으로 가기까지 두세 바퀴 걸린다면 호응해주세요. 사랑한다면이라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인도로 가보시죠. 네, 골목인데요. 떠돌이 개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검은 개부터 황금까지 모두 6마리나 됩니다. 골목 끝에서 빨간 바지를 입은 어린아이가 한 명 걸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본 흰 개가 아이에게 빠르게 뛰어갑니다. 나머지 개들도 흰 개 뒤를 따라서 뛰어갑니다. 위험해, 위험해. 네, 이 개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치는 아이 주변을 둘러싸서 넘어뜨리고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조해야죠, 빨리. 그런데 때마침 이 아이의 엄마가 이걸 목격하고 뛰어나와서 돌을 집어들어서 이 개들을 향해서 힘껏 던집니다. 개들은 놀라 아이를 놓고 달아나 버리는데요. 이 아이 엄마는 바지가 벗겨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난 아이를 얼른 달려가서 품에 안습니다. 이 떠돌이 개들에게 공격당한 아이는 이제 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개들의 공격으로 작은 몸에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네, 어두운 새벽인데 SUV 차량 한 대가 들어와서 천천히 후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가 향한 곳은 바로 닫힌 상점 문이었습니다. 저렇게 후진을 하다가요. 이 상점자는 후진해서 상점 문을 들이박아서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 차는 상점 안에 있던 진열대까지 치는데요. 진열대 위에 있던 와인병과 각종 술병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상점이 온통 술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에 술 마시고 집 잘못 찾아갔네. 그런데 얼마 뒤에요. 이 부서진 문 사이로 회색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이 들어옵니다. 이 남성 예상하신 대로 차 운전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곧장 계산대로 달려가서 두 개 금고부터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들어오더니 술이 들어있는 진열대들을 살핍니다. 훔치는 와중에 술을 고르기까지 하죠. 총 6병의 술을 훔쳐서 다시 차에 올라타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6병 훔치려고 저짓을 했어요? 네, 이 상점의 재산 피해 상당했는데요. 훔쳐간 돈도 큰 금액이었고 깨진 술들이며 상점 수리 비용이 막대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상점 문 박살낸 차량도 예상하셨다시피 도난 차였고요. 차는 현장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다른 차를 타고 도주한 남성은 아직 수배 중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건설 현장에 화재가 크게 발생했어요. 하필 건물 고층에서 불이 나서 진압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출동한 소방관들이 총력을 다해서 화재를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긴급한 화재 현장 앞에서 한 여성이 춤을 추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영상으로 찍고 있죠. 이 여성 중국판 틱톡에서 약 14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였는데 사람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화재 현장 앞에서 좋아요, 조회수도 하나 더 올려보겠다고 저런 영상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왜 저러고 살아? 그래요. 싫어요 버튼이 있었다면 아마 엄청 눌렀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지금 저희 심정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해가 안 된다. 불 끄고 있는 소방관들한테 미안하진 않냐 면서 영상 속에 여성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결국 고개를 숙였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국은 여성을 비판하며 인터넷 윤리 교육을 이수하라고 명령했고요. SNS 계정도 7일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저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만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